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호우로 인해서 광주 지역, 이 광주 광역시에도 침수 등의 비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이 소속의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유럽을 출장 나갔습니다. 여기에 가우디의 건축물을 둘러보고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표 관광지 방문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자 이게 비 피해로 공무원은 비상근무를 하고 있는데 시장이라는 사람은 유럽에 스페인에 가서 바르셀로나 도시 건축물 탐방 그리고 카탈루냐 음악당 방문 이런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자 이게 말이 되는가 하고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방문한 거 가지고 야당에서는 계속해서 국내에 비 피해가 있었는데 자, 대통령이 전쟁 독려하러 갔나 이렇게 많이 비판을 쏟아냈는데 그런데 정작 자신들은 이렇게 이 비 피해가 예고되어 있었고 비 피해가 지금 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대통령과 또 다른 게 이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그 지역에 집중호우가 와서 많은 피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관광지를 갔다. 우리 대통령은 전쟁터에 가서 국익을 위해서 뭐 앞으로 그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국가가 취할 수 있는 이익을 챙기러 갔다고 하면 그야말로 이 강기정은 2025년도 광주에 무슨 이 양궁대회를 개최하는 거 그거 홍보하러 갔다 하는데 내년도 아니고 2025년이면 아주 2년 뒤입니다. 거기다가 일정을 보니까 바르셀로나 건축물 탐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강기정 일정입니다. 바르셀로나 건축물 탐방 첫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우디 건축물 공원 쫙 다 둘러보는 게 되어 있습니다. 첫날에. 그리고 바르셀로나 혁신지구 현장 탐방 둘째 날이고 셋째 날, 세 번째가 바로 이게 카탈루냐 음악당 방문. 카탈루냐 음악당 방문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 이 광주에는 비 피해로 많은 사람들이 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자, 여기서 지금 건축물, 가우디 건축물을 둘러보고 바르셀로나의 관광지를 방문한 거로 돼 있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두고 사실상 무정부 상태였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조기 귀국을 해야 한다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을 했는데 그런데 이번에 강기정의 10박 12일 유럽 순방 일정 방문 중에 자 현지 대표 관광지라 꼽히는 곳들이 더러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자 이 만만치 않은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자 한경닷컴이 단독으로 입수한 이 국외 출장 계획서를 보면 이 강기정은 비가 많이 예보된 지난 22일 오전에 인천국제공항에서 스페인 바르셀로나로 출국했습니다. 이 계획안을 보면 강 시장 등 대표단은 광주에 폭우가 쏟아진 23일에는 바르셀로나를 대표하는 유명 건축가 안토니오 가우디의 건축물을 둘러보는 일정을 만들었습니다. 가우디 건축물 투어는 바르셀로나를 찾는 관광객들의 전형적인 관광 코스입니다. 다음 날에는 카탈루냐 음악당을 방문하는 일정이었습니다. 이번 출장의 목적은 2025년 세계 양궁 선수권 개최지인 광주를 유럽에 알린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알리는 게 아니라 놀러 갔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더불어 이 지속 가능한 도시를 비전으로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모색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데 시민들은 비 피해로 지금 젖어 있는데 시장은 밖에 나와서 비싼 돈을 주고 관광을 했나 하는 비판이 쏟아진 겁니다. 자, 이 광기정의 세부 일정을 살펴보면 첫째 날과 둘째 날 일정은 사실상 관광으로 채워졌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자, 특히 광주가 물난리를 겪고 있는 24일, 현지 시간은 23일입니다. 광기정은 바르셀로나 도시 건축물 탐방이라는 주제로 가우디 건축물을 돌아보는 일정을 짰습니다. 구엘 공원, 카사 바투요 또는 카사밀라, 사그라다 파밀리아 등을 본 뒤에 고딕 지구와 몬주익 언덕까지 탐방하는 코스였습니다. 바르셀로나의 유명 건축물을 두루두루 살펴보도록 일정을 짰습니다. 같은 시각 광주 지역 재난대책본부는 비상 3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전 직원 비상근무를 소집하고 있었습니다. 광주경찰청 역시 집중호우 피해 예방을 위해서 재난 비상카포를 발령했습니다. 재난 상황에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광주에서는 전날까지 주택 침수와 차량 침수 등 모두 22건의 호우 관련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자, 광주의 이런 집중호우는 강기정 시장이 출국하기 전부터 예보가 되어 있었다는데 더 심각합니다. 강 시장이 출장을 떠나기 전인 지난 21일 날 광주기상청은 22일 새벽부터 24일까지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자, 계획대로라면 24일에는 친환경 스마트 도시 재생의 성공 모델이라는 명목으로 강기정 시장이 바르셀로나의 혁신지구를 탐방한 뒤에 유명 관광지인 카탈루냐 음악당을 방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10박 12일로 계획된 이번 유럽 출장기는 이외에도 독일 라이프치히 현대미술관 방문 등의 관광성 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광주시는 이번 강기정 순방에 대해서 체재비와 항공 운임 등 모두 1480만 원을 비롯해서 11명의 출장비로 11명, 모두 11명이 시장님이 나가시니까 그 밑에 있는 비서 포함해서 11명이 쭉 가는데 7090만 원이 들 것으로 예산을 짰다고 합니다. 7090만 원. 자, 피 같은 세금 7090만 원. 광주시는 비에 젖어서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 자, 이 음악당, 무슨 건축물 이렇게 번호 시장이 갔다고 하니까 기가 찰 노릇입니다. 자, 광주시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호우 피해 상황이 우려할 만한 수준이 되면 해외 일정을 미룰 계획이었는데 광주에는 특별하게 인명피해가 있지 않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다만 강 시장이 실제 세부 일정대로 움직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수차례 확인을 요청해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은 과거에 이 홍준표 시장이 자, 대구는 비폐가 없다. 대구는 비폐 없다. 골프 치는 거, 뭐 테니스 치는 거는 괜찮고 골프는 안 되냐? 그렇게 했다가 지금 당의 윤리위원회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광주는 구체적으로 비폐가 있고 여기는 관광지를 갖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국민의힘은 여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강기정 시장의 이번 출장에 대해서 강 시장이 수행하고 있는 일정이 광주 시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중요한 것인가? 국민 앞에 고개 들 염치가 있나?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자, 황교안 국민의힘 수석 부대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광주에는 홍수주의보가 발령돼서 3개 마을 130여 명이 대피하고 어제 노후 건물이 무너져서 4명이 대피했다. 오늘 새벽에도 오래된 건물이 붕괴돼서 관계 당국이 통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수해 현장이 어디에도 민주당 소속의 강기정 시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광주 시민들이 비폐를 걱정하며 마음을 졸이는 동안 강기정을 비롯한 일행은 친환경 스마트 도시 재생의 성공 모델을 견학했고 또 글로벌 기업 방문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고 하니까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민주당은 그동안 외교 일정과 수해 피해를 함께 챙긴 대통령을 향해서 왜 일찍 오지 않았나 정쟁을 쏟아냈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정작 수해 관련 법안에 해당 상임위원장은 베트남으로 떠나는 내로남불을 보여줬다. 이 수해 관련 해당 상임위원장이 박정입니다. 민주당의 박정 의원. 이 상임위원장이 베트남으로 떠났다. 그런 민주당이 대놓고 폭우가 예상된 상황에서 해외로 떠난 민주당 소속의 강 시장에게는 무엇이라고 할 것인지 궁금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강 시장은 광주시민과 국민 앞에 석고 대제하고 민주당은 강 시장에 대해서 당 차원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자, 이 국민의힘이 이렇게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여기 보면은 정말 심각하다. 일정을 짜도 어떻게 이걸 짤 수가 있나? 자, 시장이라는 사람이 이 뭐 지자체장이 되고 국회의원들이 되고 나면 이렇게 국민의 세금 가지고 관광을 하면서도 명목으로는 자, 이렇게 광주 양궁대회를 알리러 간다. 양궁대가 2025년인데 시장이 알리러 간다고 알리러 관광지에서 왜 알리나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내로남불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국민들은 신뢰를 하지 못하겠다. 빨리 문 닫아라 하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